경주 22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좋은 출발 이성진 기수 2번마 데얼즈 노리즌 안쪽에서 반마 신정도 바깥쪽에 두 마리 5번마 명문보배 3번마 김도영 기수의 해걸음도 선두권에 가담합니다. 바깥쪽에서 목차 반마 신정도 앞서 나오는 유현명 기수의 5번마 명문보배 바깥쪽에서 근소하게 앞섭니다. 안쪽에 두 마리 2번마 이성진 기수의 데얼즈 노리즌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3번마 김도영 기수의 해걸음 추격하고 바깥쪽 7번마 일성장군 4위로 안쪽 5위에는 조성근 기수의 1번마 불멸하신 한가운데서 심태석 기수의 4번마 와더서 프라이즈가 6위로 따랐고 송경 기수 6번마 세군주가 경주 중반 최하위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 치고 나오는 김도영 기수의 3번마 해걸음 근소하게 앞서 나오면서 선두가 바뀝니다. 김도영 기수의 3번마 해걸음 바깥쪽에서 앞서고 안쪽 2위에는 이성재 기수의 2번마 데얼드 노리즌 따라붙습니다. 3번 2번 5번 3마리가 앞서면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남구리 500m 안쪽에 이성재 기수의 2번마 데얼드 노리즌 바깥쪽에 팽팽합니다. 김도영 기수의 3번마 해걸음 2번 3번 2마리가 앞서고 이마신정도 뒤쳐져서 안쪽에 조성곤 기수의 1번마 불멸하신 바깥쪽에 4번 5번 2마리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 김도영 기수의 3번마 해걸음 바깥쪽에 1마 신정도 앞섭니다. 안쪽 2위에는 이성재 기수의 2번마 데얼드 노리즌 3번 2번 2마리가 앞서고 3위권 접전에서는 4번마 와더 서프라이즈 3번 2번 4번 1번 4마리가 앞섭니다. 단독 선두 9치는 김도영 기수의 3번마 해걸음과 2위에는 이성재 기수의 2번 경주리 12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마 조창욱 기수의 제마돌풍 바깥쪽에서 9번마 조성곤 기수의 나이트무브스 초반 선두입니다. 약 2마 신정도 앞서 나오는 조성곤 기수의 9번마 나이트무브스 2위로는 11번마 김남성 기수의 골드캡 바깥쪽의 모습 보입니다. 안쪽 3위는 6번마 송경윤 기수의 에이스 본색 추격합니다. 9번, 11번, 6번 3마리가 앞서고 14번마 박근만 기수의 3방별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3, 4, 6권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조성훈 기수의 9번마 나이트 무브스 3코너 선에 4코너 접어들면서 약 2마신, 3마신 정도 앞서 나옵니다. 2위 다툼 팽팽합니다. 김남성 기수의 11번마 골드캡을 바깥쪽 14번마 박근만 기수의 3방별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3위에서 2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9번, 11번, 14번 3마리가 앞서고 4위는 송경윤 기수의 6번마 에이스 본색 그리고 황정우 기수의 10번마 달빛 미소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5위 추격합니다.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안쪽으로 치를 잡는 9번마 조성곤 기수의 나이트 무브스 3마 신용구 뒤쳐서 14번마 박근만 기수의 3방결 따라붙고 있습니다. 9번 14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9번마 조성곤 기수의 나이트 무브스 직선주로 크게 앞섭니다. 바깥쪽에서 약 5마 신용구 2위에는 14번마 박근만 기수의 3방결 황정우 기수의 10번마 달빛 미소가 직선주로 3위권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9번마 조성곤 기수의 나이트 무브스 종반 단독 선두 여유 있는 가운데 2위권이 좁혀집니다. 14번 경주리 12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7번마 이변 기수의 지존설화 초반 여유있게 앞서 나옵니다. 약 2마신 3마신 정도 앞서고 2위에는 10번마 김남성 기수의 남의 질주가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는 김어수 기수의 1번마 성산의 번개가 추격합니다. 7번 1번 10번 3마리가 앞서고 4, 5위권에서는 조성공 기수의 2번마 서바이벌과 김영민 기수의 8번마 영예로우니 각각 바깥쪽과 안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대현 기수의 7번마 지존설화 약 2마신 정도 앞섭니다. 3코너 선에 4코너 접어듭니다. 2위에는 김어수 기수의 1번마 성산의 번개 안쪽에서 2위 추격합니다. 7번 1번 2마리가 앞서고 3위는 변화없이 10번마 김남성 기수의 남의 질주 바깥쪽에 따라붙고 있습니다. 4위는 안쪽에 김영민 기수의 8번마 영예로운 그리고 5위에는 13번마 히토미 기수의 타임 투 플라이 바깥쪽의 모습 보입니다.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이대현 기수의 7번마 지존설화 바깥쪽 진로 잡았습니다. 약 3마신 4마신 정도 직선주로 2위로 따라붙는 10번마 김남성 기수의 남의 질주 안쪽으로 진로 잡고 있습니다. 7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고 외곽추에는 13번마 히토미 기수의 타임 투 플라이 김원수 기수의 1번마 성산의 번개가 안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7번마 이대현 기수의 지존설화 종반 단독 선두 여유 있습니다. 2위에는 10번마 김남성 기수의 남의 질주 7번 10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고 3위권에서는 4번마 운중원 기수의 승리역을 바깥쪽의 모습 보입니다. 1번마 지존설화 경주리 12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좋은 출발은 6번마 김동현 기수의 앨리스 프레모입니다. 바깥쪽에 9번마 코스케 기수의 탐나 황제와 함께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 빼서는 9번마 코스케 기수의 탐나 황제 9번 6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선두 코스케 기수의 9번마 탐나 황제 약 2마신 정도 앞서 있고 그 뒤를 6번마 앨리스 프레모 최기중 기수의 7번마 금태두리 바깥쪽 3위 따라붙습니다. 안쪽 4위는 김호인 기수의 4번마 명문보배 자리 잡았습니다. 9번 6번 7번 4번 4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2마신 정도 앞서 있는 코스케 기수의 9번마 탐나 황제 1마신 정도까지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좁히는 김동현 기수의 6번마 앨리스 프레모 3위로는 7번마 최기중 기수의 금태두리 추격합니다. 9번 6번 7번 4번 4마리가 앞서면서 직선주로 들어섰고 아카네 기수의 1번마 일금빛도 직선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의 선두는 코스케 기수의 9번마 탐나 황제 약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에는 6번마 김동현 기수의 앨리스 프레모 3위에는 7번마 금태두리 4위는 아카네 기수의 1번마 일금빛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만 선두는 9번마 코스케 기수의 탐나 황제 남거리 120m 여유있게 단독 선두 굳히는 9번마 탐나 황제와 아카네 기수의 1번마 일금빛이 직선주로 2위에서 추격합니다. 9번마 탐나 황제 단독 선두 경주 우리 1200m 4경주입니다.
안쪽 6번 최시대 기수의 프렌치 보이, 6번, 7번, 8번 세 마리 말이 앞서고 있고 그 뒤로 4번 위닝 포인트, 5번 럭키 투데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프렌치 보이, 2위는 8번 포마인시스, 그 뒤로 7번 코리아 헌터가 자리하고 있고 안쪽에서는 5번 럭키 투데이와 4번 위닝 포인트 3, 4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9번 세레스가 자리하면서 곡선주로 3코너 중반을 이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6번 최시대 기수의 프렌치보이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2위 다툼은 7번 코리아 헌터와 8번 포마인시스가 펼쳐가고 있고 그 뒤로 큰 거리 접시 4번 5번 두 마리 말 4, 5위권 다시 9번 세레스와 7번 3번까지 거리차 좁혀가면서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6번 프렌치보이 여유 있습니다. 결승 직선주로 초입 2위권과의 간격을 4마시까지 벌려놓고 있는 6번 최시대 기수의 프렌치보이의 모습, 그 뒤로 7번 진겸 기수의 코리아 헌터와 안쪽 4번 위닝 포인트 자리합니다. 7번 코리아 헌터 선두인 6번 프렌치보이와 간격을 조금 좁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3마시 정도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6번 프렌치보이의 모습입니다. 결승선 전방 200m 정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최시대 기수의 프렌치보이, 2위는 7번 코리아 헌터, 6번 7번 두 마리 비교적 크게 앞서 있습니다. 안쪽 3번 4번 바깥쪽에선 8번 포마이시스 3위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입니다.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혹형주 시작합니다. 경주거리 1200m 10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등급 말들 8마리의 승부입니다. 선두는 5번 인디언스타가 선행으로 나서 있습니다. 5번 인디언스타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1번 명원라이언, 2번 통합영웅 따라붙습니다. 5번, 2번, 1번 3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 4번 머스트윈, 6번 지봉사랑, 7번 감동의 일주가 따르면서 국선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5번 인디언스타 1마신 정도 우세,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말은 2번 통합영웅, 그 뒤를 1번 명원라이언 추격하면서 5번, 2번, 1번, 6번, 4번, 7번 순으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다나카 기수 기승은 5번 인디언스타가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김동현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2번 통합영웅에 따라 붙습니다. 5번, 2번, 1번, 6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선두는 5번 인디언스타 안쪽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2번 통합영웅이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5번, 2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외곽에서는 6번 지봉사랑도 조금씩 걸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5번 인디언스타입니다. 5번 인디언스타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말은 2번 통합영웅입니다. 5번, 2번 두 마리 1, 2위를 마크합니다. 그 뒤를 6번 지봉사랑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있는 5번 인디언스타입니다. 5번 인디언스타 가장 앞섭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골 12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세 6경주 시작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12번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짝 뒤쫓는 6번 인디언스타 유일한 앞말로 안쪽에서 2위권입니다. 10번 투데이가 3위권, 그 뒤를 11번 마천볼트, 안쪽에 1번 성산질주 이렇게 5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그 뒤쪽에서 2번 모닝데로와 7번 파티어게인이 바깥쪽에서 7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12번 페로디도 포머로이와 안쪽 6번 인디언스타, 바깥쪽에서는 10번 투데이와 11번 마천볼트까지 이제 4마리가 4코너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12번 페로디도 포머로이 2달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선두 뺏어내려는 바깥쪽 10번 투데이, 이번 경주 4연승에 도전하는 말입니다. 바깥쪽 10번 투데이가 안쪽에 있던 12번 페로디도 포머로이를 넘어서면서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안쪽 2위권으로 처진 12번 페로디도 포머로이, 바깥쪽 선두 10번 투데이, 그 뒤를 따르는 6번 인디언스타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11번 마천볼트가 바깥쪽 3위권, 여기에 가세하는 2번 모닝데로입니다. 선두는 10번 투데이입니다. 거리차 크게 벌어지고 있고 2위권으로 올라선 2번 모닝데로가 단독 2위권, 3위권 싸움에 바깥쪽에서 빠르게 뒤뚫는 말 7번 파티어게인, 10번 투데이 단독 선두 2. 경주골 12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북산 3등급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가장 뒤쪽에 처진 말은 8번 월드러브와 4번 제도에게 반석, 가장 앞선을 장악한 두 마리 말들 9번 썬더돔과 함께 6번 하이나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9번 썬더돔이 목차로 앞선 가운데 안쪽에서는 6번 하이냐가 2위, 3위는 10번 크리스티아누, 안쪽에 7번 서강질주가 4위 뒤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6번 하이냐, 바깥쪽 선두 9번 썬더돔 두 마리가 4코너로 빠져나와 이제 4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단독 3위는 10번 크리스티아누, 그 뒤에서 중위권에는 7번 서강질주와 11번 영천스타, 3번 블랙텐까지 6마리가 4코너로 돌아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6번 하이냐와 바깥쪽 9번 썬더돔, 여기에 가세하는 10번 크리스티아누가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6번 하이냐와 바깥쪽 2위는 10번 크리스티아누, 안쪽 3번 블랙텐, 여기에 9번 썬더돔과 외곽에 있는 7번 서강질주까지 안쪽 6번 하이냐가 아직까지 선두입니다. 2위를 다시 뺏어낸 3번 블랙텐과 바깥쪽 3위는 10번 크리스티아누입니다. 거리차 크게 벌어진 채 6번 하이냐 이제 선두 굳히게 나섭니다. 6번 하이냐와 3번 블랙